주택의 벽에 있는 무늬들로 이 건물이 3D 프린터로 만들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한 층씩 쌓아올리는 적층형 제조 방식이 적용된 3D 프린팅 주택. 우리나라에선 아직 생소한 분야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인데요. 재료를 짜내 적층 형태로 쌓아 올리면서 구조물을 구현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지난해 국내 최초로 건축용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일체형 원룸을 시범적으로 제작했는데요. 그 건축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건물을 짓기 위해선 먼저 재료가 있어야겠죠. 이 주택은 모래와 물을 혼합한 모르타르를 사용했습니다. 3D 프린터가 정해진 장소에 미리 설계하고 입력된 대로 모르타르를 한층 한층 쌓아 올립니다. 주재료를 치약 짜듯 쌓아 구조물을 만들기 때문에 전통 방식으로 구현이 어려웠던 다양한 모양의 건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불과 한 시간도 안 돼 가로 약 4m, 높이 약 1.5m의 벽을 쌓아 올렸는데요. 기업은 왜 수많은 기술 중 3D 프린팅 기술을 선택했을까요? 적은 비용으로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을 빠르게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주택난에 대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고 기존 방식 대비 건축 폐기물을 거의 90% 이상 줄일 수 있다라는 점. 즉 비용도 적게 들고 폐기물도 적고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건축물은 외벽에 장식 무늬를 넣을 수 있을 정도로 정교합니다. 이는 상품성 측면에서도 큰 장점이 되는데요. 건축물 디자인 유연성이 높아 기존 건축 방식으로는 구현이 어려웠던 복잡하고 독특한 디자인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어 건축물의 가치와 개성을 높이는 데에 큰 도움을 주고요. 실제로 건설 현장에서 그 기술이 활용되고 있죠. 이처럼 3D 프린팅 기술은 조형물, 소형 주택으로 시작해 주거용 건축물로 점차 확대 적용되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벽체 구조물, 바단과 벤치 등 공동주택 단지 내 다양한 요소들을 제작하는 데 활용되고 있고요. 시공제약이만은 건설 현장에 적용할 로봇 기반 건축용 3D 프린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